네, 한낮에 무더위가 조금 가신 저녁입니다. 서울 곳곳에서는 문화 행사가 열리고 있는데요. 오페라가 울려 퍼지는 광화문 광장으로 가보겠습니다. 이현영 기자, 벌써 시끌시끌하네요. 분위기 전해주시죠. 네, 10분 뒤 공연을 앞두고 빌딩 숲 사이로 오페라 무대가 펼쳐져 있습니다. 퇴근길에 나선 직장인들과 금요일을 즐기러 나온 시민들의 발길이 이곳으로 몰리고 있습니다. 이번 오페라 공연은 오페라는 비싸고 어렵다는 편견을 깨고 내일까지 이틀간 무료로 진행됩니다. 뭔가 좀 상쾌하고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무료 공연으로 한다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한테도 얘기를 좀 해줬고 가족과 함께 나왔습니다. 한국어 번역본으로 시민들에게 더 친근하게 다가갑니다. 리허설을 진행하는 내내 굉장히 기쁜 마음이었고 아마 특별한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우리에게 익숙한 아리아와 합창 위주로 70분짜리로 압축한 버전입니다. 무대 위 놓인 3에서 4미터 높이의 거대한 부채가 카르멘을 상징합니다. 이걸 본 시민들은 리허설 때부터 몰렸습니다. 목소리가 되게 좋아서 홀린 듯이 와갖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. 이번 공연의 특징은 빌딩 숲 사이로 시민이 함께하는 오페라입니다. 맞아 긴장도 되는데 빨리 올라가고 싶어 즐거운 마음입니다. 마치 진짜 고래가 나타난 듯 길이 25m짜리 대형 혹등 고래가 서울 한강에 놓였습니다. 고래의 움직임을 따라하는 시민들.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이 한강 수변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설치한 겁니다. 그 밖에도 오징어 게임의 영희 등 오는 30일까지 한강 세빈섬 일대에는 K-드라마들의 조형물이 전시됩니다. 지금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.